책 1분으로 끝내드리는 쪽집게 강사 정선생입니다. 바로 광주형 일자리 첫 사업인 자동차 공장을 짓기 위한 합작법인이 차질없이 착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.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, 아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다냐 궁금하실 겁니다. 바로 빅그린 산단에 10만 대 규모의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해가지고 SUV 차량 현대자동차의 위탁을 받아서 생산하는 곳이 되겠습니다. 이 공장이 설립되면 정규직만 몇 명? 1,000명이 고용된다고 합니다. 아주 복덩이고 금덩이죠. 대박아. 아니 근데 말이야, 이걸 두고 누가 배가 아팠는지 가짜뉴스를 너무 많이 퍼뜨려. 이 뭐야 이게. 요런 거 절대 이런 일 없으니까 걱정들 마시고요. 광주형 일자리 첫 단추가 잘 깨어지기를 바라봅시다. 두 번째 시책 들어갑니다. 광주천이 국가청으로 승격됐습니다. 2020년 1월 1일부터 동구 학동 증심사천 합류지점에서 서구 유덕동 영산강 합류지점까지 광주청 12km 구간이 국가청이 되는데요. 국가청으로 승격되면 뭐가 좋아지냐? 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국비 지원을 딱 받아가지고 홍수 피해도 예방하고 환경도 좋게 정비하고 광주천을 광주 명소로 만들려고 추진하는 광주청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 사업도 쭉 탄력받게 됐습니다. 어렸을 때 광주천에서 발 담그고 놀던 그때 생각나십니까? 저도 거기서 소시적에 찬방 좀 했어요. 우리 아이들도 광주천에서 물장구 칠 수 있도록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깨끗하고 안전한 광주천 우리 함께 만들어 봅시다.